아침 공기가 차갑습니다. 현재 의성은 10도를 겨우 웃돌면서 기온이 많이 내려가 있는데요.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급격히 서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올라서 대구 28도, 의성 27도로 예년 기온과 비슷하겠고요.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겉옷을 준비하셔서 체온 조절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아침까지 내륙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현재 봉화와 영양 등 내륙 곳곳은 가시거리가 1km 안팎으로 좁혀 있습니다. 안전 운전하셔야겠고요. 낮 동안에는 강한 가을볕과 함께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높은 구름만 지나며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과 남부 내륙에는 아침까지 안개가 배우시겠고요. 서울과 대전의 한낮 기온 26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포항 27도, 경주 28도까지 오르겠고요. 군위는 26도에 머물겠습니다. 구미의 낮 최고기온 27도, 예천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현재 동북부 지역은 15도를 밑돌면서 평년기온보다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기온은 안동과 영덕이 27도로 일교차가 15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다가 일요일 오전에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